안녕하세요. 밥상 차려주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순전히 제가 먹고 싶어서 만드는 음식인데요. 자, 요거 아롱 사태. 자, 소고기 사태고요. 자, 요 한 덩어리는 빼놓고 나중에 쓰고, 자, 요 두 덩어리 한 500g 정도만 사용을 할 거예요. 자, 우선 사태는 자, 한 가로 세로 2cm 정도 조금 큼직하게, 너무 작지 않게. 어차피 익히고 나면은 크기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조금, 이거 좀 한 입에 넣기 많이 큰데? 자, 이만하게 그런 느낌 들게 그렇게 해도 나중에 많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크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주세요. 그리고 키치타월 위에 놓고 조금이나마 익기? 핏물? 없이 빠질 수 있도록. 고기가 냉동이면 저는 물에 담가서 어느 정도 좀 핏물을 빼주고 했겠지만, 지금 냉장육이기 때문에 이렇게 키친타월로 이렇게 꾹꾹 누르면서 약간의 핏물만 그냥 빼주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 재료들을 준비해 줄게요. 자, 우선 무. 자, 우선 무. 자, 무도 네모나게 깍두기처럼 썰어주고요. 자, 당근. 당근 뭐 몇 개만. 감자도 넣어줄게요. 감자. 양파 한 개. 이렇게 반 잘라서 4등분 정도. 그리고 다음 대파. 이게 요건 파프리카인데요. 파프리카는 정말 그냥 나중에 좀 색내려고, 있어 보이려고 조금씩만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재료 준비했고요. 간단하죠? 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고기를 끓는 물에 넣고 데쳐주겠습니다. 핏물을 따로 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끓는 물에 약간만 데쳐준다면 훨씬 깔끔한 고기를 드실 수 있어요. 뭐 아주 오래 할 필요는 없고요. 자, 5분에서 10분 정도만 데쳐주시면 돼요. 자, 5분 정도 끓었는데요. 자, 이렇게 바깥쪽에 거품이 이렇게 떠오른 거 보이시죠? 자, 지금 핏물이 안에 있던 게 이제 많이 빠져나와가지고 이렇게 나오는데, 자, 이거를 한번 버리고 고기를 한번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 다시 올게요. 자, 이렇게 고기를 깨끗하게 씻어왔고, 자, 불을 켜주고 고기를 볶아줄 거예요. 자, 팬에 어느 정도 물기가 날아간 상태에서 참기름 하나, 둘, 참기름 두 스푼. 자, 참기름에 고기를 볶아줄 겁니다. 자, 고기에 이렇게 노릇노릇하게 색이 나도록 구워줄 거예요. 볶아줄 거예요. 자, 이렇게 조금 구워졌으면 불을 좀 줄여주시고, 자, 요거 맛술. 자, 맛술 셋. 설탕 둘. 수북하게 아니에요. 그냥 숟가락으로 깎아서 두 개 넣었어요. 자, 진간장이나 양조간장. 5스푼 물엿. 물엿 3개. 자, 이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물 2컵을 넣고 사태를 충분히 졸여줄 건데요. 자, 저는 일단 한 컵. 요 한 컵은
사골입니다. 사골. 사골뼈를 우려서 사골육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 사골육수를 한 컵 넣어줄 거고, 자, 물도 한 컵 넣어주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두 컵을 넣은 거죠. 근데 이렇게 사골을 넣으면 훨씬 더 조미료 안 넣고도 맛있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제가 잘 사용하는 사골곰탕 같은 경우에는 간이 좀 돼 있기 때문에 넣으시면은 물을 조금 더 넣으시거나 재료들을 조금 더 늘려야 될 수 있어요. 조절하셔야 돼요. 자, 이제 중불에서 한 20분 정도 지금 국물들이 한 반으로 줄어들 때까지 좀 졸여줄게요. 아, 맞다. 아주 잠깐이면 되는데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면 안 될까요? 자, 20분 정도 끓어서 지금 아까보다 좀 국물이 많이 줄어들었죠? 자, 이제 딱딱한 재료들, 감자, 당근, 무, 후추. 자, 그리고 요거는 매운 고추인데요. 자, 요런 거는 그냥 있으면 넣으셔도 되고, 자,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 약간 은은하게 매콤한 향이 좀 나는 게 좀 더 살짝 땡기는 느낌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자, 이제 다시 이 무, 감자, 당근 얘네들이 잘 익을 때까지 다시 한번 뚜껑을 덮어주고, 자, 마찬가지로 중약불에서 천천히 한 15분 정도 더 끓여주도록 할게요. 야, 한번 볼까요? 거의 15분 가까이 됐어요. 자, 무나 감자가 익었으면은 돼요. 자, 사태도 지금 천천히 중불에서 지금 그럼 30분 이상 익었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좀 부드러워졌을 거예요. 자, 지금 이제 맛있어 보이죠? 네, 마지막으로 양파, 대파, 파프리카, 나머지 재료들도 넣고 다시 한번 익혀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면, 자, 지금 아직 국물이 좀 있긴 있는데, 자, 이 국물들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조금 익혀주세요. 졸여주세요. 자, 그래야 야채들에도 간이 잘 배고 윤기도 쫙 나는 게 더 맛있어 보이거든요. 거의 50분에서 1시간 사이로 계속 익었어요. 근데 센 불에서 하지 않고 약한 불로 천천히 뚜껑을 덮고 거의 대부분 익혀줬고요.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 자, 이제 얼른 담아서 맛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지금 사태찜 완성됐는데요. 지금 안에는 애기 재우러 가서 저만 살짝 맛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자부터 하나. 아, 아, 감자. 와, 요번엔 무. 와, 무 진짜 부드러워. 무 너무 맛있는데? 당근도 하나 먹고. 당근은 먹을만은 한데 뭐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서 별로. 자, 메인 고기 먹어볼게요. 야, 너무 맛있다. 야, 이게 땅이 그 고기 육향이라 그러죠? 야, 고기의 맛이 땅하면서 간도 아주 딱 지금 잘 맞고, 고기도 막 너무 흐물흐물하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전혀 절대 질기지도 않아요. 딱 적당하게 알맞게 지금 딱 삶아졌어. 아, 그만 먹어야 되는데? 같이 먹어야 되는데? 자, 요거까지만 먹고 이따가 먹도록 할게요. 여러분도 맛있게, 이게 갈비찜이랑 맛이 비슷하거든요? 갈비찜이랑 거의 뭐 똑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간단하게 사태로 해서 이렇게 간장조림 만들어 보시면은, 아, 이거 너무 맛있어. 그리고 고기도 맛있지만 야채 너무 맛있다. 진짜 감자랑 무 많이 넣으세요. 그리고 고추, 아까 이 고추, 작은 고추, 매운 고추 조금 들어간 게 그게 신의 한수 진짜.
입에 막 착착 붙어요. 자, 여러분도 맛있게 만들어 보시고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맛있는 음식으로,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안녕. 감사합니다.